이 육군의 세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육군밖에 없잖아요. 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예. 만져보고, 예. 생각, 감정, 마음이죠. 마음작용. 합쳐서 마음작용. 예.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예. 문제는 우리가 이 참나자리, 요즘 청정광명신, 이렇게. 참나가 싫으신 분들은 청정광명신으로 갑시다. 왜? 이 말을 뭐, 달라이라마도 쓰시니까. 청정광명심이 알아차려줘야죠. 모든 걸 알아차려줘야지 이게 존재합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알아차리는 자는 어떤 노력도 없이 알아차려야 돼요. 왜? 노력이 있다는 건 끊긴다는 겁니다. 노력이 있다는 거는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존재하는 거여야 돼요. 노력을 안 해도 존재해야 되고, 또 노력도 안 해야 되고, 생멸이 없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야죠. 한결같아야죠. 한결같아야죠. 그래서 요즘 제가 진여 열반 강의에서 이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참되다. 참되면서 동시에 여는요, 상주불변. 영원불변하다는 얘기예요. 영원불변. 불변입니다. 여는 불변. 진은 예, 참됨. 불교용어로 무루라고 하죠. 어떤 번뇌성이 없어야 돼요.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영원 불변, 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여예요. 그래서 진여 자리는 생각, 감정, 오감의 이 육군 자리는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고요. 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력도 없는 그 자리, 생멸이 없고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있을까요?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여의 자리가 있어요. 몰라, 괜찮아 하면 여러분 의식은요, 이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의식이 몰라, 괜찮아를 자꾸 때리면 예, 분별을 못하게 돼요. 판단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공간 인식하는 부분도 꺼져요, 뇌에서. 그러면 언어 영역, 시공 영역이 다 꺼지면요, 존재만 해요. 이것도 의식이에요. 뇌과학으로도 설명한다고요, 이거를. 이것도 의식, 이게 초의식 자리예요. 이 초의식 자리에 접속해 보시라고요. 내가 있네, 없네, 다 필요 없고, 내 의식이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생멸이 없는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 뇌에서 모든 판단하는 영역들이 꺼지더라도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을 해 보시라고요. 몰라 하면서 존재해 보시라고요. 그 자리가 있죠. 노력을 안 해도 알아차리는 자리. 알아차린다는 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세요? 이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멍 때리고 있어도 존재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어도 있는 그 자리가 참나 자리예요. 무의식에 들어가도 있는 그 자리. 깊은 잠을 자도 있는 그 자리. 노력이 필요 없는 자리.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거 노력이 힘이 쓰인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는 그 자리. 왜냐, 한 생각을 유지하려면 힘이 들어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붙잡아서 유지시키려면 노력이 들어가죠. 육군자, 우리 모두 평등하게, 평등합니다. 누구나 이 참나 자리를 다 부여받았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의식을 평등하게 부여받았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육군 세계는 이것도 카르마 따라서 이 저만 해도 냄새 잘 못 맡습니다. 육군 불만족이 있어요. 육군밖에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육군도 좀 사람에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죠.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부여받은 게 이 청정광명심 참나자리다. 진여.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불평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우주의 본질 자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군의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이 보는 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구나. 보고 보는 작용 플러스 보이는 대상들, 보이는 색깔들,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으로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육군이 그대로 화두입니다.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져요. 산다는 게 화두예요. 지금 우리 산다는 게 화두라니까요. 우리 산다는 거는 보고 이게 다 욕망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보고 싶고 듣고 싶고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향기 맡고 싶고 좋은 촉감 느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감정 느끼고 싶고 이게 욕망이잖아요. 육욕이에요. 여섯 가지 욕망. 우리 마음에 여섯 가지 이 욕망이 일어나서 탐진치가 우리를 끌고 가요. 탐진치 없길 바라지도 말고 산다는 건 탐진치인데 탐진치가 없으면 산다는 게 아니죠. 현상계 안에서 산다는 존재가 탐진치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일단 치예요. 내 생각밖에 안 돼요. 내 우주에서밖에 못 봐요. 나는 다른 사람 우주를 못 봐요. 치예요, 여러분. 부처도 치예요. 부처도 자기 법계에서 남을 보지 남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부처도 칩니다. 어리석어요. 무지가 있어요. 부처가 어떻게 탐진치가 없어요. 무지가 있지. 무지가 있고 이 여섯 가지 욕망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부처도 부처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자리 찾아서 움직이고 편한 감촉 찾아서 움직이고 좋은 감촉 찾아서 움직이는 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는 중생, 인간으로서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탐진치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영적 자살입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생살이 못 해먹겠으니 나는 그냥 이 청정광명심에 머물고 싶다. 내가 왜 기어나와가지고 왜 이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계정 날려버리고 싶다. 나라는 에고를 날려버리고 싶다. 거기에 큰 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인드가 벌써 마인드가 영적 자살하겠다는 마인드에 무슨 큰 도가 있겠어요. 큰 도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 소승의 세계에 갇혀서는 대승의 세계를 모른다면요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영적인 아마추어. 그래서 아라한들이 무시받는 거예요. 보살한테. 보살의 세계는 이 육근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를 그대로 오온이 공하더라. 육근이 본래 공하더라. 육근이 본래 청정광명심이더라를 깨치고 현상계와 절대계, 진과 속, 진속이 둘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의 청정광명심과 육근의 세계, 이 세속의 세계, 세속의 세계가 둘이 아니더라. 진속 둘이. 둘이 아닌 줄 알고 이 안에서 이 육근을 가지고 육근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우리 14조 실천지침 뭐라고 돼 있죠? 일체의 존재는, 즉 육근은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진속불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무주열반 6번이요. 참나의 현존에, 참나의 현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일체가 참나자리니까, 참나의 작용이니까 일체를 참나에다 맡기면서 살아가라. 이 두 개만 알아도 법공을 깨닫는 거고 구공의 세계로 나간다는 거. 이 텅 빈 참나자리 안에 육바라밀이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자타이력. 그 다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자. 참나의 뜻에 따라. 홍익중생. 이게 지금 중간 토막이죠. 5, 6, 7, 8번에 법공, 구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탐진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영적 자살을 택한 양반한테 무슨 큰 도를 배우겠냐고요. 이걸 껴안고 탐진치를 녹여가지고 이 우주 자체가 원래 고해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고 탐진치적 시각이고 보살 눈에는 이 우주가 그대로 청정청토다라는 걸 외치면서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어딜 다른 열반을 구하고 다른 정토를 구하느냐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육바라밀만 펼치면 이 우주가 그대로 더 정토가 된다. 이미 정토지만 더 정토가 된다. 이미 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내가 경험한 육근은 이미 정토지만 참나의 뜻인 육바라밀이 구현되는 더 정토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불국토 건설이요. 중생구제다. 내 우주 안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돼서 이게 펼쳐져서 온 우주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되면 거기가 불국토가 되는 거고
모든 중생들이 불보살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내 우주에서 육바라밀이 구현 안 됐는데 다른 우주에 육바라밀이 구현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지당한 얘기만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지당한 얘기 한 번씩 되새기는 게 필요해요. 몰라 괜찮아 하시고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계시건 탐진치 육군 탐진치 작용에 뭐 돌고 도는 수밖에 뭐 다른 수는 없어요. 뭐 다른 기발한 방식으로 괴로우실 일이 없어요. 탐진치로 괴로우시고 육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육군 탐진치가 사실은 참나작용인 줄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탐진치에서 제 얘기 들어도 이봐 그러지 말고 그냥 내 탐욕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봐 그러지 말고 나 분노 좀 어떻게 진정시켜주면 안 되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어리석은데 이 안에서 내 탐욕과 분노 어떻게 좀 다스려주면 안 되나? 하시겠지만 안 됩니다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중생이 육도를 돌면서 지금 지지고 볶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자리 안에서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참나 자리 청정 광명하니까 모르고 괜찮고 자명한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명함을 키워서 육군이 사실은 참나 작용인 줄까지 알고 그러니까 이 육군 가지고 육군의 탐진치 때문에 내가 지옥고를 헤매지 말고 참나한테 좀 맡기자는 거예요. 아빠한테 좀 맡기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좀 맡기고 참나한테 맡기고 왜 에고가 난리 부르세요. 이 탐진치 에고가 만들었어요. 참나가 만들었지. 참나의 작용이니까 아빠의 작용이고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작용이니까 내가 막 지랄될 게 아니라 좀 맡기고 가자고요. 참나의 작용이란 것만 알아도 내 힘이 좀 빠지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나도 탐진치 덩어리일 뿐이에요. 나도 탐진치 덩어리일 뿐이고 일체가 하느님 참나작용이라고 인지한 거예요. 반야신경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원래 하나님 나라고 육군이 하나님 나라고 육군이 정통 거예요. 원래 내가 혼자 탐진치에 눈이 멀어 난리 부르스 친 거죠. 그래서 좀 진리를 알고 참나한테 맡기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사랑으로 자비로 역지사지로 이 이상 무슨 답이 있어요 이 우주에.